10월 8일 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앞서 마케팅 센터장으로 있는 권소연 기자와 고려한 경영권 분쟁 얘기를 다시 한 번 또 중간점검 세 번째 했었죠.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건 사실은 매년 여러 군데가 이렇게 나옵니다. 이번에 이제 고려은행이 워낙에 덩치가 큰 회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라든가 어떤 영향력들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올해도 뭐 사실 고려은행 말고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회사가 또 있고요.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걸 참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오늘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일단 고려은행 경영권 분쟁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쩐의 전쟁, 결국 이제 돈 싸움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게 이제 결국은 승자의 저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제 이게 유일한 바람인데 실제 시장 분위기는 또 대부분의 과거 경영권 분쟁 사례도 후유증이 항상 컸었다. 이 부분이 또 걱정거리긴 합니다. 일단 고려은행과 이번에 공개 매수 대상인 영풍정밀 두 회사의 주가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려은행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43만 원, 이 30만 원, 40만 원대야 오랫동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을 보여오다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뛰어 올라서 최고 79만 원까지 좀 찍었고요. 오늘은 78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저점 대비해서는 75% 정도, 한 80% 가까이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뭐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. 단기간에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영풍정밀 주가는 고려은행보다 훨씬 더 많이 뛰었죠. 볼까요? 만 원이 채 안 됐던 주가가 경영권 분쟁 벌어지고 나서 최고 3만 6천 원까지 갔으니까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95.67%, 그러니까 3배 훨씬 넘게 주가가 좀 뛰어오른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3만 5천 원대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만 원도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항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8,770원에 영풍정밀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뭐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4배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던 또 한 곳이 어디 있냐면은 FN가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1위의 금융정보 제공업체입니다. 이 회사 내용을 좀 개요를 좀 보면 분쟁 당사자는 창업자인 김근호 대표, 이제 전 대표입니다. 작년에 물러나서요. 그다음에 최대 주주는 화천그룹입니다. FN가이드는 2000년도에 삼성그룹 사내벤처를 출범을 했었고 이제 전 대표인 이제 김근호 대표가 2004년도에 화천그룹의 자금을 받아서 이제 그 당시에는 화천그룹이 FI 즉 재무적 투자자였습니다.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에는 간섭을 안 하는. 그래서 FN가이드를 삼성으로부터 인수를 해서 이제 회사를 키워나갔고 2020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2023년 작년 9월부터 화천기공, 그러니까 화천그룹의 이제 3세죠. 권영석 화천기공 대표가 임시주총 소집을 한 소송을 냈고 그 이후에 이제 김 대표가 사퇴를 해서 이제 김 전 대표가 된 거고 그리고 올 들어 1년 만에 올 들어 9월 지난달에 화천기계와 이 김 전 대표 간에 서로 이제 경영권을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한 이런 임시주총 소집을 하면서 서로 맞소송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달부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FN가이드 지분 상황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잠깐 더 보면은요. 다음 장면 가볼까요? 현재 FN가이드 지분은 화천그룹에서 41%를 갖고 있고요. 김근호 전 대표가 22.5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남은 29.32% 이 지분. 이게 이제 김근호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자신의 우호 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액 지주 지분을 다 합쳐서 이 30% 가까운 지분을 놓고 이달 31일 날 결국 임시주총을 통해서 표 대결을 벌여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.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뭐 또 상황이 또 뭐 이제 할 텐데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좀 돼서 FN가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31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고려은행에 비해서는 결론이 좀 나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이 FN가이드와 화천그룹 관련돼서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다음 장면 가보면 FN가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 한 만 원 전후까지 있던 회사, 만 원이 채 안 됐던 거죠. 그런 회사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38,000원까지
한 만 원대 초반에서 3만 8천 원대까지 역시 한 3배 이상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었고요. 지금은 올라갔던 부분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. 3만 8천 원까지 올라왔던 부분에서 61% 빠진 현재 1만 5천 원 정도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공격측이죠. 화천그룹 쪽 주가 두 개도 좀 보겠습니다. 다음에 볼 게 화천기공. 여기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. 2만 원대 한 2만 한 5, 6천 원 정도는 주가가 4만 1천 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뭐 올라왔던 제자리로 좀 돌아온 그런 상황이고요. 또 하나의 화천그룹 관련주인 이 화천기계 역시 주가가 역시 마찬가지 화천기공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. 2,900원대에서 4,500원대까지 한 50%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역시 원래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참 올라갔을 때 이쯤에서 고점에서 뒤늦게 따라붙었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역시 한 50% 정도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과거에도 이런 경영권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요. 대표적인 게 작년에 있었던 SM 사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SM 같은 경우 좀 주가를 보시면 이 주가가 16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을 때가 작년 3월 정도인데요. 원래 2월 달에 한 8, 9만 원대 정도였던 주가가 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16만 원대까지 두 배가 뛰었죠. 그러난 다음에 다시 원래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한 번 더 반등했다.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공개 매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SM 내에서 이제 이수만 전 설립자와 이제 기존에 있는 경영진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그런 때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찾아볼까요? 이번에 고려한 측에 지금 주포로 나오고 있는 MBK가 작년에 개입을 했었던 한국행 컴퍼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. 역시 주가가 최저 한 만 원 정도 수준에 있던 이 회사가 MBK가 나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권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에 개입을 하면서 주가가 두 배 이상 2만 3천 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주가가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 이하로 떨어졌었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1만 7천 원 정도로 그 당시 최고점 대비해서는 한 6천 원 정도니까요. 한 30% 정도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주가가 단기 급등을 늘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또 이제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 큰 손들도 이제 들어와서 주가를 크게 더 뛰는 그런 모습들이 늘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경영권 분쟁의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가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. 기업 가치가 그만큼 이 경영권 분쟁 기간 동안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테마인 건 분명하지만 단기 급등하기 때문에 그 뒤에 후유증이 항상 있고 중간에 따라붙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 정부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어떻게 진행되지라는 걸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실 기회가 별로 없죠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뭐 팔거나 또는 붙잡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게 되면 기업 가치가 좀 어느 정도 훼손이 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낮아진 그 떨어진 이 주가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뭐 몇 년을 물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은 물론 굉장히 매력적인 테마인 건 분명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리스크가 큰 어떤 그런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고려한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길을 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.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